문제점 때문에 자꾸 사용률이 줄어드는데 유튜브만큼만 단연코 10대, 20대 전 연령층에서 사용시간이 굉장히 늘어나고 평균 1시간이 넘었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2, 3시간 이상 하루에 2, 3시간 이상을 본답니다. 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여러분들이 검색을 하면 어디서 많이 검색하세요? 정보 찾으냐? 네이버에서 많이 찾죠? 다음? 네. 언니는 다음 세대예요. 저도 다음 세대에다가 네이버 세대로 넘어갔고 지금은 구글 유튜브 시대입니다. 한마디로 우리나라의 검색 시장의 75%를 네이버가 잡고 있었는데 지금 추격하고 있는 게 유튜브 검색입니다. 구글 검색도 아니고 유튜브 검색이에요. 추격당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올해 가장 핫한 유튜브에 대한 부분을 많은 분들한테 쉽게 알려드리기 위해서 이제 유튜브 책 쓴 거고요.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돈을 벌고 있는 아가가 7세 라이언입니다. 7세 라이언. 전 세계적으로 유튜브를 가지고 돈을 가장 많이 번 애가, 사람이 애가 7세 라이언인데 최근에 한 달 전쯤에 우리나라 보람튜브라고 또 뉴스에 많이 들었죠. 그 아가가 어떻게 보면 이 라이언을 벤치마킹해서 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인터넷 시대에는 여러분들이 뭔가를 배우고 싶다. 빨리 나도 뭔가 다른 사람처럼 하고 싶다. 그러면 벤치마킹. 한마디로 따라하기만 하면 돼요. 모든 게 인터넷에 나는 이렇게 했어요. 얼마만에 이렇게 성공했어요. 내 음식의 레시피가 뭐예요? 어떻게 돼요? 이런 걸 다 오픈해 놓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 분야에서 성공하고 싶은 분들 두세 분을 꼭 모델로 삼아서 그분들이 하는 것처럼 따라하면 가장 빠르게 성공할 수 있어요. 지금 우리 책 제목이 뭐예요? 책 제목이 전라도 사람들 땅이 있는데 왜 얌전하실까? 저도 이렇게 까불까불 앞에서 야구 강사들 하잖아요. 네. 그래서 유튜브 따라하기 지금 세대는 따라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이제 방방님은 이제 강사님이 말씀하셨고 이렇게 네. 농부들도 지금 다 유튜브를 한 세대예요. 여기 농구 태웅이네라고 해가지고 16살이니까 10대도 앞으로 대농이 될 거야 하면서 농사짓는 모습 자체를 그대로 찍어서 올려요. 아주 구수한 사투리 한 목소리만 들으면요 한 5, 60대 옛날 우리 아빠 목소리 듣는 것 같아요. 청와대까지 가가지고 또 구수한 노래까지 선물하고 이랬던 유명한 한마디로 농부들까지도 제가 SM 마케팅 강의를 너무 끼친 때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뭐 블로그도만 하고 인스타그램도 하고 페이스북도 하고 홈페이지 만들기도 하고 쇼핑몰도 만들기도 하고 근데도 불구하고 만들 때부터는 너무 힘들어져요. 근데 제가 작년부터 계속 유튜브 강의 하는데 유튜브 강의만큼은 제일 쉽고 재밌게 해요. 왜? 정 안 되면 그냥 막 찍어서 막 올리면 돼. 한 번만 올려버리면 내 방송국, 내 유튜브 채널이 만들어지고 나는 별것 아니었는데 다른 사람은 왜 내가 그렇게 사는 것을 궁금해하고 내가 사는 것을 재밌어하고 응? 웃겨하는지 그러면서 자꾸 본단 말이야. 그래서 지금 유튜브 연령이 유튜브 보는 연령이 점점 높아지고 있어요. 50대, 60대, 70대 그분들은 옛날에 영상을 TV 그냥 틀어놓고 사신 분이죠. 그죠? 그래서 유튜브도 그냥 틀어놓고 있어. 우리가 유튜브, 우리 같은 경우는 유튜브 틀면 광고 나오면 봐요, 안 봐요? 건너뛰기 보이면. 건너뛰기 해버리죠? 우리는 한가해서 그래. 아니, 이제 농담이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건너뛰기 해버리는데 어르신들이나 그냥 집에 주부님들은 그냥 틀어놓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광고를 다 보게 돼요. 광고를 30초 이상 봐야지 광고 수익이 생기거든요. 그냥 건너뛰기 하면 그 사람한테 돈 안 주겠다는 거예요. 광고로 보이지 말아라 이 소리야. 나가 안 보니까 너도 보이지 마. 배 아파서. 그런 건 어쨌거나 보는 게 30초 지나야지 그분한테 광고 수익 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연령이 우리가 고령화 되잖아요. 연령이 많아지면 그렇게 그냥 틀어놓고 있는 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점점. 그리고 요즘 4차 산업혁명 여러 가지 기술이 발전하죠. 음성인식 기능이 굉장히 많이 발전하고 있어요.
그래서 스마트폰 음성으로 이제 명령을 내리잖아요. 빅스비, 시리 뭐 이러면서. 그쵸? 그래서 번역 기술이, 음성 인식 기술이 발전되면서 유튜브, 사실은 우리 유튜브가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22억 명 정도 쓰는데 그 중에 우리나라 사람들은 몇 프로 안 돼요. 사실 블로그를 한데 그러니까 언어 장벽 때문에 막상 외국 채널보다 빨리 안 크는 거지. 이해되시죠? 영어로 돼 있으면 글로벌 외국인들이 많이 볼 건데 우리는 한국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에 대한 조금 약조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3년 후에 구글의 음성 인식 번역 기능이 굉장히 우리 한국말 같은 경우도 높아질 거래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 지금 영어 하나도 몰라가지고 그냥 한국말로 하죠? 저도 영어 못하고. 그러더라도 3년 후에는 자동으로 음성 인식 번역 기능이 돼서 외국인들이 우리나라로 돼 있는 영상도 많이 보게 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2, 3년 동안 농사 짓는다고 생각하시고 오늘 오신 걸 계기로 해서 그냥 무작정 그냥 올려보는 거예요. 막 찍어서 딱 올려보는 거야. 방망이 할머니처럼. 이제 방망이 할머니는 손녀가 잘 편집을 해주긴 하지만 우리는 그런 손녀가 없으니 그런 딸이 없으니 우리 내가라도 막 찍어서 올려야죠. 네. 그렇게 하시고 혹시나 이제 이런 것은 좀 영어 ASMR이라고 해가지고요. 자율강박 쾌감반응이라고 해가지고 공부 잘하는 음악 뭐 이런 거 많이 들으셨죠? 치유가 되는 음악 그 다음에 자연의 소리 한 10여 년 전에 그 유행이었어요. 그런 것을 이 ASMR이라고 해요. 어떤 소리 뭔가 자극하는 책상을 두둑두둑 한다거나 책상을 긁는다 심지어 머리를 이렇게 쓰다듬는 소리도 잡아서 그 소리마저도 안정감을 준다거나 아니면 조금은 섹시한 느낌이 들게 한다거나 이런 소리로 사람들이 그 소리 듣는 것만으로도 안정감을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는 장작 타는 소리 8시간 찍어서 놓고 몇십만 뷰가 나와요. 여러분 혹시나 지금 생각나는 거 있어요? 혹시 나는 칼질을 잘해. 예를 들어 보면 방을 잘 닦아. 아니 그거 나 다 싫어. 번지털을 잘해. 적어도 뭐 이런 것만 해도 그 소리도 잡아서 올리면 그 소리를 갖고 뭔가를 느끼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ASMR만 본격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제일 잘하는 애가 뽀뽀예요. 뽀뽀. 한번 나중에 찾아보세요. ASMR 뭔지 온갖을 다해요. 지금 물병에는 물 있죠? 물 차량차량 흔들어보는 것부터 시작해서 정말 책상에 긁는 것도 사람 여기 피부 만지는 것도 그럴 때 이제 고성능 마이크가 필요하겠죠. 그런 소리를 잡기 위해서 심지어 어쨌든 이런 소리만 아니 여러분 주변에 뒷산 많죠? 날마다 아침마다 가서 뒷산 그냥 영상 찍어요. 남 움직이는 것과 함께 자연의 소리들 그것만 올려도 효과가 있어요. 이런 것은 어떻게 보면 언어 장벽 하나도 없죠. 그야말로 그런 건 긴 시간도 그냥 틀어놓는 거예요. 네, 근데 이런 것도 하나의 장르다. 유튜브에서 가장 인기 있는 것은 현재는 먹방. 그러면 애들 우는 거. 그리고 중요한 하나가 또 ASMR이 있어요. 한번 찾아봐요. 어? 네. 그렇게 하시고, 이제 먹찰을 한번 볼게요. 책 한번 먹찰을 보세요. 먹찰을 보면 1장부터 4장까지는 유튜브 채널을 만드는 것부터 꾸미는 것까지예요. 유튜브 채널 만드는 것부터 꾸미는 것, 동영상 올리는 것, 이제 기본이에요, 기본. 그리고 5장은 그 1장부터 4장까지 기본적으로 유튜브 채널 만들고 꾸미고 영상을 올리는 기본 기능을 좀 더 우리가 유튜브 하는 이유가 있죠. 아니면은 내 동영상이 어쨌든 다른 사람들보다는 위에 떠야 되고 많은 사람들이 조회해야 되고 많은 시간을 봐야 되겠죠. 이왕 영상 올려놓은 거. 그런 효과를 내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은지가 여기에 이 기능을 기반으로 그냥 동영상 올릴 때도 그냥 띡 올리지 말고 가능하면 제목에 키워드 넣고 이런 방법에 대한 부분을 따로 정리해놓은 거예요. 오장. 그 다음에 유튜브 이렇게 해봐는 여러 이제 사례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좀 유튜브 나도 이런 형태의 이런 장르의 유튜브를 해봤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도록 다들 해놓고요. 그 다음에 저작권이라는 것은 SNS를 할 때 기본적으로 글, 사진, 영상 이런 것들 대표적으로 인터넷에 우리가 올리는 컨텐츠라고 하는 건데
그런 컨텐츠는 내 것이 아니라 다 남의 거에 대한 저작권이라는 게 있어요. 직접 재산권. 그래서 내가 사진을 찍어야 되고 내가 영상을 만들어야 되고 내가 뭐 음악도 여러분들이 그냥 다운받은 음악들 있죠? 유행가 그런 거 쓰면 안 돼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무료 영상, 무료 음악, 무료 글씨체 폰트라고 하거든요. 무료 이미지 내가 찍은 게 아니면 그런 걸 못 써야 돼요. 그런데 그거에 대한 정리를 살짝 돼 있어요. 그래서 저작권 뿐만이 아니라 영상이 때 뭐가 나오겠어요? 영상, 음악은 저작권이고 얼굴이 나오죠. 초상권도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가 블로그 하거나 뭐 이렇게 영상할 때 모자이크 처리 하잖아요. 얼굴 모자이크 처리. 그런 내용이고 그 다음에 유튜브가 왜 이렇게 열광적이겠어요? 돈을 번다고 하니까 그렇잖아요. 영상 올려놓고 돈을 번다고 하니까 나도 광고 수익 번다고 하고 1년밖에 안 되는데 나 1,000만 원 번다고 하면 그러니까 그래서 그 수익 근데 이제 그것을 그러면 내 영상이 연에 4,000시간 내 영상 포탈 내 채널에서 4,000시간 그다음에 구독자 수 1,000명 이상일 때 내 영상에 광고를 붙이는 기능을 사용으로 해놔야 돼요. 그리고 나는 이제 광고가 붙어서 수익이 나온다 그러면 이 계좌로 입금해주세요 하고 계좌 정보도 넣어놓고 이제 그런 거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열심히 하셔가지고 빠르면 1년 만에 광고 수익을 받는 분이 나오면 우리 다시 한번 특강하러 올게요. 그런 분이고 그 다음에 이제 9장이 여러분들이 정말 유튜브 할 때 제일 기초적으로 써야 될 도구들 특히 컴퓨터로 이제 조금 뭐 한다는 사람들은 다 컴퓨터라는 것을 이제 배워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려면 컴퓨터부터도 내가 딸려 그래서 가능하면 여러분 스마트폰으로 하는 걸 위주로 저희가 11선을 정리해놨어요. 그래서 지금 1장부터 4장을 애써서 많이 지금 현재는 보지 말고요. 이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영상을 먼저 편집하는 거 특히 영상 편집은 저희가 주로 키네마스터로 스마트폰에서 영상을 편집합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우리 특강하신 분들이 대부분 키네마스터 쪽에 회사에서 인증해준 키네마스터 인증 강사예요. 네, 그래서 키네마스터라는 것으로 영상을 만들고 혹시나 아까 방망님은 영상을 딱 보면 앞에 방망님은이 로고 같은 거 영상이 따로 돌아가죠. 항상 규칙적으로 여러분들이 뉴스 같은 거 보면 처음에 뉴스 시그널 영상이 틀어지죠. 음악과 함께 그걸 인트로 영상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넣어놓으면 아우트로 영상 그런 영상을 기본 영상 내가 만들고 싶은 영상 앞에다 항상 하나 만들어놓고 띄워놓는 거예요. 그게 이제 여기서는 멸치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그 다음에 또 특히 여기에 글그레 캔박을 가지고 우리가 영상을 쭉 조회해보면 앞에 이미지 보이는 거 있죠? 어? 블로그를 조회해도 앞에 이미지 있죠? 그걸 대표 이미지 썸네일이라고 그래요. 어?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그냥 조회했을 때 대표 이미지가 멋들어지고 나를 혹한 제목으로 돼 있으면 돼 있는 거 같고 안 돼 있는 거 같고 어떤 거 누를 것 같아요? 돼 있는 거 누르죠. 그래서 제목은 노출하는 데 중요하고 이미 노출됐다. 그럼 거기서 무엇을 클릭해볼까? 아, 내가 어떤 영상을 볼까? 고를 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 쌈박한 썸네일을 만들어서 꼭 교체를 해줘야 되는데 그때 여러분들이 캔바라는 앱을 가져가시면 돼요. 컴퓨터로 하려면 여러분들 굉장히 어려워요. 아시겠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세 가지 꼭 여러분들이 한번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 영상 안에 들어갈 때 나를 전해야죠. 다양한 목소리로 연출, 연기하듯이. 제가 이제 유튜브를 하다 보니까 인생이 가만, 예전에 인생이 뭐 무대라고 하더라고. 그쵸? 근데 정말 SNS 하다 보니까 정말 무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 특히 유튜브. 유튜브에서 나오려면 내가 정말 배우가 돼야 돼. 아셨죠? 지금부터 이제 연극 배우로 다니기 싫겠네. 저도 약간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쨌거나 그래서 그럴 때 이제 목소리를 우리가 같은 톤이면 굉장히 지루하잖아요. 그 내용 영상의 스토리에 따라서 농약이라든가 조금은 재밌게 아니면 빠르게 뭐 이런 거 그리고 조절하면서 말을 해줘야지 그 영상을 길게 보죠. 지루하면 안 보잖아요. 지루하게 만들면 50초도 안 넘어가.
1분도 우리가 못 본다는 거예요. 근데 최소한 우리가 영상에서 수익을 광고 넣어서 광고 수익을 한다고 했잖아요. 10분 이내 영상은 광고 하나밖에 못 올려요. 내가 10분 이내 영상이다. 그럼 광고 하나밖에 못 올려. 근데 10분 이상이다. 그럼 여러 개 내가 중간중간 끼워 넣을 수 있어. 근데 재미도 없으면서 10분 이상 만들어 놓고 광고 여기저기 끼워 반박. 아마 두 번 다시 그 채널 안 가버려. 그러니까 일단은 재밌게 만드는데 이 목소리도 굉장히 큰 목소리 작용할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한 여기 이제 특강도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이고, 그 다음에 아까 제가 최소한 유튜브를 하려면 조금 가성비 좋은 장비가 필요하다고 했죠. 그에 대한 소개예요. 그래서 총 12장. 그야말로 초보자들이 처음 시작할 때 돈을 최소한 들여서 그나마 다른 뭐 비법이라고 하는 어려운 방법 안 하고 순수하게 영상을 편하게 만들어서 올릴 때 약간의 노하우만 적용해서 올리면 여러분들이 유튜브로서 곧 빠르게 성장할 수 있는 방법들을 총 망라한 책이 오늘 여러분들이 자리에 오신 유튜브 따라하기 책입니다. 이 책 이뻐 보여 안 보여요? 아까는 대답 안 했죠? 다시 한번 표지부터 봐. 표지 좋다. 표지 색깔도 좋지 않아요? 저 이 색깔 되게 마음에 들어요. 그쵸? 그리고 이제 제가 간략하게 제가 아까 여기 유튜브 구독자 수 조회수 늘려라에 4장 보세요. 10, 110, 몇 개 되신가요? 아 5장 5장에 123페이지 보세요. 123페이지 보세요. 123페이지. 제가 일단 아까 말씀도 드렸는데 유튜브 조건은 수익 창출. 광고를 올리려면 내 유튜브 구독자 수가 1000명 이상이 돼야 되고 연 시청시간 4000시간 이상이 돼야 돼요. 그거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유튜브 지금은 영상을 편집해서 올리는 것보다 아까 방망님처럼 브이로그 일상을 올리는 게 훨씬 더 인기가 좋고 그 다음에 인기가 좋은 것은 라이브 방송이요. 라이브 방송. 그래서 라이브 방송은 특히 구독자 수 국제수요가 늘릴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이 스마트폰에서 라이브 방송하려면 1000명 이상의 구독자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여러분의 이제 목표가 생겼어요. 유튜브를 한다. 그 목표가 몇 명이에요? 1000명. 목숨 걸고 1000명 만든 다음에 인선님한테 연락하세요. 밥한끼 사도 내려올 테니까. 어? 우리 전라도 박장이잖아요. 상고 상가리 주는 거 사러 내려올 테니까 아시겠죠? 네. 그 다음에 그 1000명. 그 지금 110, 100, 몇 페이지죠? 1000명, 4000시간, 1년. 수익을 늘리는 10가지 방법이라고 돼 있죠? 그거 한번 다 같이 1, 2, 3, 번호 제가 1 하면 이 제목 있죠? 내용 있죠? 그것 한 번씩만 읽고 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 영상의 제목, 설명, 태그를 잘 읽어봐야 목소리 좀 더 높이고 또박또박 끝을 맞춰서 학교 갈 때 많이 봤죠? 그 못하면 다시 반복할 거예요. 그 다음 강사님도 시간 없어서 그럼 못 들어요. 그 다음 두 번째, 히! 동영상에 눈에 띄는 썸네일을 입자. 3. 동영상에 채색 번호, 아이카드, 동영화면 자막을 설명한다. 그 다음. 4. 채널 이렇게 쉽게 만들자. 5. 채널의 키워드를 설정하자. 6.
평상시보다 내 영상을 추천 영상이라든가 연관 영상이라든가 인기 영상이라든가 이런 데 더 많이 노출해줘요. 평상시보다. 그 뜻을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그냥 150명 영상 올릴 때보다 500명 도달하는 그 사람들이 더 많이 보고 또 그 사람들이 터트리게 만들고 또 나도 올려서 나의 SNS 친구들 카톡들한테 더 많이 날리고 이렇게 좀 더 신경 썼으면 좋겠어요. 바쁘신 와중에도 참여해주신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리면서 마지막으로 이 자리를 빛내주시기를 바랍니다.